빠진 거에서 반드시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실행하시겠습니까? 좋아하는 오락을 매일 10시간씩 하면서 매번 만행 정도씩. 대승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절대로 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즐거운 빠찌를 하면서 절대로 지는 일도 없이 할 때마다 만행씩 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그 방법은 두 가지만 하면 된다면요. 솔깃하시죠? 자, 그럼 바로 그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매우찌. 평범하게 여러분들 모두 아는 보류 4개 차면 멈추는 도매우찌가 아닌 오아다리시 라운드 사이에 체커 닫힐 때도 반드시 도매우찌 해야 합니다. 통상시 보류는 3개가 찼을 때 멈추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기록입니다. 반드시 천행 아다리당 입상률, 기록뿐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이벤트를 기록해야 합니다. 플레이하면서 기록하는 것이라 한 손에는 스마트폰, 한 손으로는 도매우찌를 해야겠죠. 몇 시에 어떤 위치로 무슨 숫자로 아다리 되었으며 각 아다리당 추록수를 기록해야 하고 아다리와 아다리 사이에 시간도 기록해야 합니다. 매번 아다리시마다 기록해야 합니다. 자,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반드시 파친코 가실 때마다 만행씩 땁니다. 거기에 10시간씩 플레이도 할수 있고요. 여러분이라면 이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된다는 가정에 이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아, 이거 어디서 본것 같다고요? 위화감이 느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파친코 우치코의 1의 내용입니다. 우치코는 돌리는 사람이라는 글자 뜻 그대로 물주가 지정한 자리에 앉아서 10시간 정도 대신 돌리고 하루 일당 만행 정도 받는 일입니다. 우치코를 하는 사람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는 다양하고요. 돌리면서는 제가 말한 두 가지, 도매우찌, 입상률 등의 기록을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 제가 보는 일본 유튜버에서 우치코의 실태에 관한 영상을 보고 저는 처음에, 야, 우치코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거 어떻게 하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돈이 안 걸리면 재미도 없는 것이 파친코인데, 마음 편하게 그림 보는 것도 아닌 별의 별걸 다 기록해서 메신저로 팀장에게 보내야 하고, 오아다리 시에도 몇 발이라도 더 받으려고 도매우찌 해야 하나 해서입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보니 파친코에 있어서 반드시 지지 않고 매일 만행식이라도 딸수 있는 필승의 비법을 누가 알려준다고 해서 그 방법이 도매우찌, 기록 이두 가지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방법을 업장에서 사용할까요? 라는 의구심이 스스로에게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